먹고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죠. 이번 설 연휴 기간엔 직계가족도 사는 곳이 다르면 5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나 설 연휴 대목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가장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설 연휴입니다. 집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걸 단속하기는 힘들겠지만 계속 방역의 경각심을 유지해달라는 뜻이겠죠. 그래야만 시민의 일상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계 회복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 합심해서 잘 넘어보자고요.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맞게 될 백신으로 점쳐지는 아스트라제네카. 고령층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백신을 개발한 옥스퍼드대가 윤리적 이유로 18세에서 55세 연령층에서 안전성과 관련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전에는 노령층에 대한 임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식약처 검증자문단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을 별도로 분석 검토했는데요.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보건당국은 이달부터 의료진에 이어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인데요. 요양병원 입소자의 65세 이상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만큼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접종 연령을 제한에 허가하면 보건당국의 접종 계획도 조정될 전망입니다. 빠른 백신만큼 중요한 건 안전한 백신이죠.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48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12.6% 이어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로 증가세로 2017년 9월 이후 40개월 만입니다. 1월 총 수출액 역시 역대 1월 실적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OLED,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크게 올라서 수출 상승세를 견인했는데요. 39억 6천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해 9개월 연속 흑자 행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악재에도 불구하고 9개월 연속 흑자 행진, 대단합니다.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서 앞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등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계 흑자 행진, 이런 뉴스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절반이 넘는 KBS 직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KBS에 불만 갖지 말고 능력되면 입사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쓴 네티즌은 KBS 소속 직원임을 인증한 상태인데요. 글쓴이는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은 보장된다.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건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말고 능력되고 기회되면 우리 사우님 되세요 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KBS 직원 60%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 억대 연봉자 가운데 73.8%는 2053명은 무보직이다 이렇게 지적했죠. 그러자 KBS는 입장문을 내고 1억 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 기준 46.4%다. 1억 원 이상 연봉자 중에 무보직자는 1,500여 명 수준으로 김 의원 주장보다 500명 이상 적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니 60%가 아니라 46%라서 맡은 보직도 없는데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이 1,500명밖에 안 돼서 그래서 문제없다는 건가요? 이 와중에 KBS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3,840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그러죠. 수신료 인상보다 자구 노력이 먼저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은 현재 배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갑질 아파트 국가 인권위 진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확인된 데이터를 토대로 내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집단 대응이 시작된 건 최근 배달 라이더에는 아파트 주민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지 내 이륜차 운행 금지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걸어서 배달을 하게 되면 왕복 20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또 엘리베이터에서 음식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물 전용 승강기나 계단을 이용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눈이나 비가 오는 날 빗물과 흙탕물로 로비를 더럽힐 수 있다면서 지하 주차장으로만 출입하도록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나 여성들에게 공포감,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헬멧이나 방한용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하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야식은 땡기고 직접 사오기는 귀찮고 그렇다고 우리 아파트에 아무나 안 들어왔으면 싶고 뭘 어쩌라는 겁니까? 세상 참 이기적으로 사시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갑질에는 갑질. 이런 아파트는 배달료를 만 원을 받든지 아예 배달을 거부하는 걸로. 그러면 누가 더 아쉬울 것 같습니까?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